지금 9시 40분인데 가게 안 나가셔도 되는 거예요? 사실 안 나가도 되긴 해요. 대안학교 선생님 하실 때 급여는 어느 정도였어요? 돈은 못 봅니다. 돈 벌려고 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많은 나라를 애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28개국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포장까지 다 하는데 넉넉히 11분입니다. 돈가스가 끝없이 나오네요. 이게 치즈 돈가스요. 세 명이서 가게 다 모터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조리를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4,200 나왔었고요, 지난달에는. 진짜 줄 거 다 주고 해도 25%. 그럼 한 1,000 정도 남겠네요. 여기도 2호점 차리면은 자동화할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고. 다시 대안학교 선생님을 갈 생각은 없으세요? 네! 이것도 재밌어가지고요. 대구에서 장사하고 있는 28살 사장입니다. 돈가스집, 한식집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데 어떻게 가게 이렇게 두 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음식점을 하셨어요. 그거에 영향을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내 것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차렸고, 더 차리고 싶다라는 욕심을 항상, 욕망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12시간씩 10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시 40분인데 가게 안 나가셔도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안 나가도 되긴 해요. 굳이 안 나가도 돼도 내 거니까는 보러 가고 뭐 잘 있는지 체크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원래 가게 하시기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대안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해외를 이제 3년 동안 나가 있었던 거여가지고 계속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던 상황이어서 여권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 때문에 한국으로 이제 돌아왔었던 상황이었고 제가 1급이었거든요? 근데 춤추다가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4급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공익하고 있는데 다른 운동을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돼가지고 민방위로 빠져가지고 아 군대 가지 말라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부모님 밑에서 일을 하게 됐던 거였죠. 그럼 군대 안 가신 거예요? 아니 훈련소도 갔다 왔어요. 아니 완전 신의 아들인데요? 대안학교는 졸업해도 학력 인정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안 됩니다. 되는 곳도 있는데 극히 소수고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두 발이 있었거든요. 머리 자르기가 싫었는데 마침 입학 설명회에 갔거든요. 근데 형들이 막 머리 길고 멋있는 거예요. 그때 반해가지고 대안학교 다니게 됐죠. 많은 걸 배웠죠. 지금 제가 있는 것도 사실 다 대안학교에서 배웠던 기본 토대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건 자기주도 학습. 그냥 내가 알아서 살 수 있게끔,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했던 거였던 것 같아요. 사장님도 대안학교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안학교 선생님 되신 거예요? 주위에 대학교 출신 친구들이 보조교사라는 이름으로 일들을 시작했었고 그게 좀 멋있다라고 생각이 조금씩 들다가 시작하게 됐죠. 대안학교 교사님은 하고 싶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자격증이 있진 않죠. 왜냐하면 인가받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가지고 검증받아야 될 것들이 더 많아요. 대안학교 선생님 하실 때 급여는 어느 정도였어요? 돈은 못 봅니다. 돈 벌려고 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이거는 아마 완전 대입이어서 말하기가 좀 그래요. 학교마다 다를 거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여가지고 저는 정말 못 벌었어요. 많은 나라를 애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제가 좋아했던 공연 만들고 춤추고 그랬던 거여서 애들이랑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거 자체로 저한테는 이제 플러스였던 것 같아요. 여권 안에 도장만 수백 개가 찍혔어요. 한 28개국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재밌었어요. 사장님은 대안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돈가스 가게를 하시게 된 거예요? 가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한식집을 하면서부터 계속 좀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한식집을 하셨는데 군대가 해결이 되고 나서 어머니 밑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했었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가게를 하고 싶다, 가게를 해야 된다 생각을 했고 유행이나 철을 안 타는 음식점을 하고 싶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냉면이라든가 모밀 같은 건 여름 장사만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를 하고 싶다. 매일 데일리로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돈가스집을 창업을 하게 됐던 거였고 진짜 돈가스 해야겠다 하고 나서부터 하루에 돈가스 한 두 번씩 먹었어요. 진짜 하루에 두 끼씩 계속 돈가스 먹으니까 돈가스가 됐었어요, 그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먹어보고 지금 차린 돈가스집이잖아요. 사장님 돈가스가 제일 맛있겠네요. 훌륭합니다. 안 사 먹을 이유가 없어요. 제주문율 40% 가까이 올라와요. 사 먹었을 때 만족해서라고 조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가게입니다. 배달 가게 치고 넓어요. 진짜 배달 가게인데 굉장히 넓네요. 이게 20평 적어요. 배달인데요? 네. 보증금 1000에 85. 권리금은 하던 매장 받았던 거여가지고 3000 줬습니다. 매출 안 나오는 매장 제가 받는 거였는데 3000이면 진짜 훌륭하게 쳐줬죠. 권리 인수하시기 전에 원래 여기는 매출이 얼마였어요? 2000 안 나왔었어요. 매출 2000짜리 매장이면은 약간 권리 인수하기 전에 고민되지 않았어요? 내가 났을 때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매장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밖에 못 파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해야겠다. 그래서 좀 계속 내고
하고. 사장님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4,200 나왔었고요, 지난달에는. 이번 달 변수가 없으면 아마 4,500? 계속 일단 신장 중입니다. 인수하기 전보다 매출이 2배 이상 늘었네요? 맞아요, 딱 2배 뛰었습니다. 보통인데 어떻게 2배나 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치열하게 했어요, 저. 기준이 조금 높아요.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사실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많아요. 우리 돈 받고 하는 일이고 음식 제대로 나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만큼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걸 이제 좀 알아주시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는 자주 다시 시켜 드시는 거겠죠 아마? 장사 잘 되는 비결은 직원 교육이네요. 그런가요? 4,800은 얼마나 남는 거예요? 로스를 최대한 줄이고 진짜 줄 거 다 주고 해도 25%. 그럼 한 1,000 정도 남겠네요? 그렇습니다. 1,000 남으면은 애들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 돼요. 가게 오시면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요.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일하는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거 다 해야 된다. 아침에 오자마자 배달이 계속 나오네요. 돈가스 느끼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느끼합니다. 약간 수육 같다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숙성 돈가스다 보니까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침에 먹어도 돈가스 이렇게 하루에 몇 개 정도 놓치시는 것 같아요? 기본 그래도 7, 80개 정도는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등심 돈가스 튀김어 놓치고 있어요. 포장까지 다 하는데 넉넉히 11분입니다. 이건 고기가 되게 얇은데 이건 무슨 돈가스예요? 이거는 경양식 돈가스예요. 근데 경양식이라 이렇게 좀 얇게 펴서 나오고 있어요. 경양식은 전용 소스를 쓰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것만 주시더라고요. 전용 소스를 포장할 때 담아서 나와요. 사장님이랑 지금 현재 15년지 이 친구입니다. 혹시 대안학교 같이? 아, 네, 맞습니다. 중학교 같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친구인데 같이 가게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은 저 친구가 좀 삼고초려의 마음으로 세 번 정도 저한테 같이 하자고 계속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못해 넘어갔습니다. 같이 일하고 나서 사장님과 지금 관계가 됐는데 약간 네.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하지 않다면 거짓말일 수 있겠지만 일하는 동안은 사적인 관계보다는 이런 일적인 걸 우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친구가 저한테 뭐 감정을 담아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서 그 부분에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분이랑 같이 일하자고 대갈공명 꼬시듯이 삼고초를 했다는데. 아 맞죠,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저 친구 술 진짜 잘 마시거든요. 저 잘 못 마시고 다음날 제 컨디션 한 3병 마셨을걸요. 진짜 삼고초를 했습니다. 콧대 진짜 높았어요 그때는. 세 번 해도 안 했으면 어떨 뻔했어요? 될 때까지 했겠죠. 저는 될 때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보험 결의도 한 거예요? 보험 결의 한 거죠. 우린 의형제다. 돈가스 끝없이 나오네요. 회사에서 한 번에 8인분을 주문해 주셔가지고 사장님 엄청 좋겠네요. 그러게요. 아 이게 레스팅 중인데 바로 썰어버리면 안에가 지금 버리고요. 속까지 익는데 레스팅 시간은 기본적으로 5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안심 돈가스예요. 안심이 지금 가장 좀 잘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치즈 돈가스요. 가게 지금 직원 총 몇 분 쓰시는 거예요? 저 빼고 3명. 3명이서 가게 다 오토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친구들 다 잘해가지고 돈가스 손질부터 고기 손질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내 가게처럼 일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완할지를 계속 찾는 거죠. 술을 많이 사준 덕분에 친구분이 사장님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약간 가스라이팅 많이 했습니다. 김치볶음밥이거든요? 돈가스인데 볶음밥도 팔아요? 모든 사람들을 잡으려면 다 팔아야 됩니다. 1인분입니다. 진짜 양이 엄청나네요. 우삼겹 숙주덮밥이고요. 김치볶음밥보다 우삼겹 숙주덮밥 더 맛있어요. 요리가 전체적으로 되게 다 단순한데 그렇게 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 편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일하는 사람들도 덜 힘들고.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일 배우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만에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일차입니다. 4일밖에 안 되셨는데 일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한데 시간이 빨리 가서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장님이 자동화라서 어쨌든 한 번씩 오잖아요. 사장님 오시면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한 건 없고 되게 이제 친구처럼 대해주셔가지고 되게 편하게 늘 일상처럼 하고 있습니다. 4일밖에 안 되는데 친구처럼 대해주죠? 아 네, 처음 면접 때부터 되게 막 동생처럼. 4일 된 알바분이 마치 대본을 말하듯이 말씀하던데. 아 저 전혀 안 시켰어요. 가스라이팅 했어요?
메밀소바입니다. 지금 물냉면 만들고 있습니다. 일한 지 4일밖에 안 됐는데 다 할 수 있네요. 이미 다 거의 만들어져 있는 거를 레시피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장사가 되게 잘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하루에 얼마나 파는 거예요? 오늘 현재 40만 원 팔았네요. 2시간 일평균 지금 140 나왔는데 아마 오늘 하면은 일평균 150쯤 나올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오토잖아요. 2시간 동안 다시 팔면은 성공하셨네요. 아닙니다. 아직 해야 될 게 더 많아요. 아직은 주문하시면 이거 가지고 가시면 돼요. 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오는 것 같습니다. 몸이 되게 장난이 아니신데 돈가스 먹으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 포장해 가시는 거예요? 치즈 돈가스랑 안심 돈가스랑 숙주 덮밥이요. 네, 요렇게. 운동하는 사람들 그렇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정답은 없죠. 다이어트 목적이면 드시면 안 되지만 저처럼 이제 벌크업을 한다거나 그러면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근 봐도 돼요? 아니요. 이거 포장하러 왔는데 무슨 복근을 봅니까? 하다이처럼 20대 장사 꾸민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이런 결과도 안 나왔을 거고 계속 하니까는 계속 기회가 와요. 해야지 기회가 오고. 질러보세요. 지르면 그래요. 어떻게든지 답이 생깁니다. 지르십시오. 파이팅.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동대구 쪽에 부동산 물건 나온 거 있다고 해가지고 상가 보러 갑니다. 지금 2호점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사장님 가게 보러 오신 거예요? 아, 그죠. 오늘 보러 왔습니다. 냉장고요? 네. 식기 세척기, 스위치. 근데 여기가 집합 건물. 진짜 오래된 건물이긴 하네요. 근데 월세가 너무 쌉니다. 700에 30이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2호점 차리려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달 안에 아마 오픈을 할 거고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도 2호점 차리면은 자동화 할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 더 하는 거. 혹시 앞으로의 꿈이 있을까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게 꿈이고 항상 욕심 많아가지고 하고 싶은 거 어떻게든지 했어야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가 좋은 거 같고요. 좀 더 그렇게 날뛸 수 있게 노력할 겁니다. 다시 대안학교 선생님을 갈 생각은 없으세요? 네! 이것도 재밌어가지고요. 재밌는 거 계속 할 겁니다. 저는. 재밌습니다 여러분. 장사 화이팅!